그래.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해도 어. 달라요. 답은 이거야, 씨. 돈을 들여야 되는 게 확실한 거야. 발도 켜져 보면 진짜 알갱어리 더 어색하네. 오, 오. 우리 너무 빨리 감동하는 것 같아. 귀찮아. 귀찮아. 하지도 않았는데. 아 근데 확실히 틀린다. 진짜. 오 프라면이야 프라면. 오 프라면이야. 난 자잘한 거에 감동 잘해. 프라면. 난 프라면에 감동하고 있어. 맞아 우리가 굉장히 광속 뭐 이렇게 액션 아니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좀 우리가 타이밍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파고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나중에 세팅되면 지금 리스트 갖고 와서 하나씩 진행합시다. 지금 일단은 어려워. 성내 씨가 일단은 네. 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내가 여기서 보고 내가 피드백 줄게. 방패도 뭐 드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. 아니요. 아이들부터 시작할게요. 네. 아, 칼 돌리는 거 되게 잘 피웠네. 평화 모드. 역시 돈을 줄여야 되네. 신체 비율이란지 그런 게 잘 안 맞아가지고 아. 지금 약간 이런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같잖아요. 약간 그런 건 그럼 이제 발도 붙어 있고요. 아 그래요? 의상 또 띄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데이터가 나오는 정상인데 네. 지금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지금 약간 붙어 있게 아. 보일 거예요. 네. 보시면은 아마 손 위치도 좀 약간 다를 거고 네. 머리도 약간 다를 거예요. 네.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 때 좀 이 캐릭터가 지금 약간 작아요. 아까 엠브의 캐릭터 보셨지만 스케일이 스케일이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을 하실 때도 그 모델러가 이거를 유닛이라고 계산하잖아요. 이걸 아마 지금 아마 유닛이 센티미터 정도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. 이걸 아마 미터 같은 걸 좀 바꿔야 될 거예요. 미터랑 사이즈를 맞춘 조정을 해야 되고요. 여기서 생기는 자잘자잘한 문제점은 모션 밸런스를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후보전 에디팅 하실 때 애니메이터 분들이 다 잡아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. 강희 씨, 네. 지금 우리 캐릭터 더 키워야 되나? 지금 제가 아마 실 크기로 따지면 월드 크기로 따지면 2인치 2인치? 아, 좀 작은 거지. 2인치면 6cm. 그래? 그 유니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제품이에요. 어, 지금 유니티에서 6cm로 나온다고? 아니, 그러니까 맥스에서 6cm로 만들어야지 유니티에서. 1미터로 나오는 예,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1.9미터가 예, 되는 거잖아. 예. 어떻게 해야 되냐? 말 좀 해봐. 우리가 고쳐야 되나? 아, 강혜 씨, 그거는 상관없잖아.
그러니까 우리가 모캠용으로 스케일 키워서 인풋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 데이터는 어차피 맥스에서 다시 바이패드 리타겟팅 하니까 그럼 상관없지. 우차가 맞나? 그럼요.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모캡을 할 때 이쪽에서 지금 쓰시는 MVN 캐릭터 스케일하고 1:1 거의 1:1 크기로 이제 리스케일 해가지고 만들어서 작업을 다 하고 BIP로 주시잖아요.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실제 데이터는 작거든요. 저희가 3D 엔진 쪽하고 유닛 맞추려고. 그럼 BIP를 맥스에서 다시 불러와도 실제는 이제 좀 큰 캐릭터 거 BIP인데 저희가 작은 캐릭터에다 다시 임포트 해왔을 때 차이가 많이 날까요? 차이가 안 날 거라고는 말씀드립니다. 아무튼 이게 리타겟팅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조만한 애를 커다란 애를 리타겟팅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,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는 일단 모델링 자체에서 모델러를 만들 때부터 제일 좋은 건 액터분의 비율이랑 비슷하게 만들면 제일 좋거든요. 사실은 움직임을 할 때 완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커지거나 작아지면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어요. 강희 씨 어디 있어? 강희 씨. 네. 우리 캐릭터 나중에 키울까? 엔진에서 만 그렇지. 엔진에서는 캐릭터 키우면은 모션을 다시 다 인볼트 다시 해야 돼. 그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어. 아니야. 왜냐면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렇죠. 나중에 해놔야지. 더 가면 더 끝이 없어서. 그죠, 성은 씨?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일단 오늘 하고 데이터는 참고로 보시고 이 MBA 이제 동작 위주로 봐주시면. 오케이. 오른쪽에 남은 레퍼런스가 최종 레퍼런스입니다. 네네. 이거죠? MBA는 특성상 몇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고. 네. 위치값에 대한 게 약간 연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.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네. 아니면 엎드린다든지 눕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아, 네. 이건 어떤 곳에 힘이 잡히는 다 마찬가지예요. 복싱은 좀 원래 근데 지금 원래 예전에 데이터 받은 것도 보니까 여기 클라비칼이 이쪽이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본으로 되는데 이게 좀 칼리브레이션에서 이쪽 좀 이렇게 다 나중에 올려야 되잖아요. 아 그래야 돼. 여기 모션 빌더나 이쪽에서 좀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할 수는 없어요?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데 네. 지금 아까 제가 계속 하던 건데 근데 이거에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어깨 숄더라든지 이런 거를. 아 이게 어깨 숄더에 대한 게 없네? 위로 올리는 게? 그러네요. 아. 거기서 미세한 조정을 좀 할 수는 있어요. 아, 네네네. 아. 나중에 에디팅하면서. 네네. 2011부터 생긴 새로운 기능이라서. 피디님 자세가 진짜 피디님인데 지금 딱. 네? 스크린 보면서. 왜 이거 나 촬영하고 있어. 팔아. 시작하시죠. 시작하면 되죠. 연습 먼저 하시고요. 촬영할 때는 촬영한다고.